사람과 사람의 이제 인연의 어떤 인연법을 보면 물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. 항상 우리 인연 관계에서도 수신의 날이 좋고, 그리고 금전하고 관련됐을 때도 수신의 날이 좋다. 안녕하세요. 나라대신궁의 명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래도 이제 또 기도를 또 이제 드리면 이제 좋은 날을 또 뽑으면서 언제나 그래도 좀 돈복이 좀 생기는 좀 이런 날. 그렇죠. 이제 천신이 있고 우리가 수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을 말하는 거예요. 사회수부의 용궁을 말하기도 하고 물이라는 이제 수신에도 이제 기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수신의 기운이 많이 들어와서 나에게 행운이 들어오거나 재수를 불러올 수 있는 날,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날. 그래서 이제 지난번 방송에도 돈 들어오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계약이나 문서나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됐다든지 금전하고 어쨌든 연결고리가 있는 이런 것들은 이런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수금을 해야 되는데 못 받았다. 그러면 이제 수신의 기운이 강한 날 돈을 받으러 간다든지 청구를 한다든지 어떤 송사 사건이 있는데 내가 조금 기운이 필요하다, 운기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런 날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. 그래서 음력으로 10월 달입니다. 10월 10일. 예, 열날이고요. 그리고 25일입니다. 25째 날.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꼭 수신이라고 해서 돈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. 두 번째는 인간관계도 보거든요. 그래서 인간관계가 내가 얽히고 설켜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10일이나 25일날 어떤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내가 움직여 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엄마랑 아니면은 뭐 자식간이라든지 부부지간이라든지 이런 뭐 사이가 안 좋아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날 내가 조금 용기를 내서 먼저 말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싸움이 더 커지기보다는 어떤 화해할 수 있는 운도 있다는 거죠. 사람과 사람의 이제 인연의 어떤 인연법을 보면 물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. 항상 우리 인연관계에서도 수신의 날이 좋고 그리고 금전하고 관련됐을 때도 수신의 날이 좋다. 내가 몸수가 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, 이런 분이라면 검진을 간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수술을 하신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날짜에도 10일이나 25일날 이용을 하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사람과 돈은 뭐 철학에서는 똑같은 관으로 본다고 하는데 뭐 저희는 이제 철학은 아니지만 신명으로 봤을 때 물과 그리고 인과는 연관이 지어져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너는 왜 이런 말 하잖아요. 물 장사해라. 사람 장사해라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다 수신이에요.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다니시면서 상담을 하실 때, 니는 물 장사해야 될뭐 팔자다. 아니면 사람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될 팔자다.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, 수신하고 나는 관련이 깊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이런 분들은 또 용궁줄이 세니까 기도를 하시더라도 바다하고 관련된 방생이라든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.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, 10일과 25일 날 금전과 인연의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이날 뭔가 해결을 하시거나 운을 받는다든지 어떤 기운을 내가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. 참고로 하셔서 어떤 진행하는 사항이라든지 지금 어려운 사항에 있으시면 조금 미뤘다가 날짜에 맞춰서 10일이라든지 25일 날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